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 있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너그럽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용한 양식과 건강한 삶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부대끼며 사는 동안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각자의 쉼터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진정과 신령한 영혼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믿음과 삶을 저희들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의지와 생각에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3일 한국교회의 기도 회복을 위하여 진행되는 2021 프레어 어게인 강원지역 연합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던 초대교회의 영성과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이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창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각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린 순국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파송받아 험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과 신변을 안전히 지켜주시되 군부 구태타로 혼란 상태에 있는 미얀마의 김명희 선교사님과 바곡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들이 머무는 곳마다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 가난과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 부요와 건강 그리고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진행되는 주일 학교와 제자교육 헌신예배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저희를 위하여 신봉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게 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하늘 문과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의 일상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에 준비한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영광의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소원하고 또 주 앞에서 분투하면서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 자리를 사랑하시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 핵심적인 다섯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갈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이제 아들로서 2대 대제사장 역할을 맡아서 이제 정복하는 일과 땅을 분배하는 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도 역시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생랍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그 집 전체가 멸망당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섯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인데, 이 다섯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창대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리에 그 길로 향하게 되면 결국은 패망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각 분배받은 땅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주하며 살도록 이제 명령을 하죠. 그 부분이 오늘 22장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2장부터 각각 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착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착해서 창대케 되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정착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지파도 있습니다. 정착은 동일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어떤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그 정착한 연유에 정착하는 상태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각각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훈, 이게 어쩌면은 유훈이기도 해요. 유언이기도 하고, 나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유언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2장, 특별히 23장, 24장인데, 22장은 동쪽 두 지파 반, 예컨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 반 지파가 이제 동쪽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동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준 마지막 고별 설교가 22장입니다. 특별히 22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너희는 가서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섬겨라. 그러면 동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은 이제 또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별설교합니다. 24장까지 고별설교하는데 이 고별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인즉 한마디로 뭐냐면 가서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걸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말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텐데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이렇게 오늘 이제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택할 기회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하고자 할 때 정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고 창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안전한 정착, 정착을 통한 평안, 평강, 샬롬, 평화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인 얘기를 마지막 딱 하나 하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만 섬기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각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어디선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와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만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수아서의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평강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길은 하나다.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주만 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의 평생의 생애 동안에 오직 주님만 섬기리라 결단하며 그 삶의 자리로 나가서 평강의 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주님만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인데 가서 정착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건데 대답은 딱 하나를 했어요.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래서 24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절인데 2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섬기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라. 우리가 이제 그 아바드라고 하는데 섬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14번 나와요. 14번. 14번 중에 3번은 이방신 섬기던 것, 이방신 섬기던 것 그거 버려라 버려라는 3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섬길 자, 섬기는 것,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섬길 자, 약간 중립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한번 나오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섬기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10번. 10번은 만의 숫자거든요. 더 이상 덜 것도 뺄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바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가 막히게 정착하면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라. 주님만 섬기기를 갈망하고 주님만 어떻게 하면 잘 섬길지에 대해서 여러 번 가슴속에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평강, 샬롬,
평안의 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착의 자리에서 잘 섬겨서 평강의 복을 경험하고 평강을 노래하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찾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서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을 내가 알려줄 테니 이거 잘 실천해라, 그래서 잘 섬겨라, 그래서 평강의 복을 누려라,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31절, 32절을 보면요, 거기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엘르아살이 죽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말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모세의 종이었던,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이었던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나님 아니면 여호수아를 바로 지칭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 말을 이제 한 일곱 번 나오거든요. 일곱 번 이 본문 말씀 말고 여호와의 종 에베드 여호와라는 말인데 에베드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인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이 본문 말고 일곱 번이 앞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일곱 번 나오는데 다 누구를 지칭한 말이냐면 모세를 지칭한 말입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24장 마지막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을 지경쯤 됐을 때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모든 이야기, 땅 분배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 역시 이 사람은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역시 누구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칭송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칭송받으며 회자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평강의 복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전하고 결국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은 역시 여호와의 누구? 종이었다, 일꾼이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송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놓고 보면요 역전의 인생이에요. 사실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은 그 상징성이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건 종이거든요. 종. 네? 노예거든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답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이거든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종로로 타다 죽어야 될 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에베드 여호와,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 칭송받는 인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인생입니까? 역전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노예 같은 인생, 비참한 인생, 없는 인생, 힘없는 인생, 건강치 못한 인생, 그리고 너무 좌절이 경험되는 인생, 쓰러지는 인생,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 인생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직 누구만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주님만 섬길 때,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당신의 인생도 주의 손에 의해서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뭐죠? 1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2번 여호와는 패망이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이. 근데 여호수아는요,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이름은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역전의 인생이 됐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니, 섬겼으면 앞으로 섬길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섬긴다면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주님 섬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런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아바드 여호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역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말입니다, 갈렙은 그 이름이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공격자, 공격자라는 뜻이에요. 갈렙은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공격할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 어쩌면 인생의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공격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공격하며 산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헤브론도 좋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도 좋다, 나는 공격하리라, 도전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을 섬겼잖아요. 역전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드리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격해서 얻은 땅을 다 성읍을 쌓고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또 레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게 얼마나 역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라합 있죠. 라합이라는 그 여성은요, 비참한 여성이죠. 여리고성에서 기생 노릇하며 자신의 인생을 겨우겨우 생존하며 살았던 여인이 라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예? 메시아 족보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그 입에 오르내려요. 그리고 이 여인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여인으로 오르내립니다. 어떻게 이 기생이 믿음의 여인이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인생 역전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아멘. 주님께로 나갔더니, 주님만 붙들었더니, 주님만 신뢰했더니, 주님만 의지했더니 인생 역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이 변하여 주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요. 주님을 자랑하는 여인이 되어 주님을 소개하려면 반드시 라합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강야에서 말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만 하면 그의 인생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처럼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고 샬롬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간 아닙니까? 아간. 그러나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것은 전 처음으로 정복되는 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하는데 그가 그곳에서 뭘 숨겼습니까? 예? 신할산에 또 한 벌, 예? 금을 숨기고 은을 숨기고 말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요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길 때는 물질은 도구요 수단이 될 뿐이지 뭐 물질이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가는 물질을 섬겼단 말이에요. 물질 만능지, 예? 탐욕의 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했어요. 아간이 왜 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섬겨서 물질에 집중했습니다. 숨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말썽. 예? 말썽꾼이란 말썽꾼. 괴롭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를 괴롭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일에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패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아가는 여호수아서에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패망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엘르야살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증거를 하는 사람. 엘르야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돕는 분이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뜻이 엘르야살이거든요. 엘르야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정복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까지 장식하면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한 사람이 엘르야살이에요. 이 사람이 알바 성공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다가 여호와만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의지하고 섬기시다가 역전의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따지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논하지도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가는 여호수아의 신앙, 갈렙의 신앙, 엘르야살의 신앙으로 다시 주님께 나가며 주님만 섬기시다가 역전의 인생으로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었어, 일꾼이었어, 평가받고 칭송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정착 잘하는 사람, 어디 가나 평안의 봉 누리는 사람, 어디 가나 그 길이 열리는 사람, 시온의 대로를 심령으로부터 경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열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기억하면서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기억하면서 감사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살 수 있는 사람. 오늘 24장을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제 12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다시 애굽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한 일이 없어, 너희가 일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이 의대로 주신 거야 하고 결론 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잊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연령대별로 자기를 향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리해라. 네? 10대 때 내게 주셨던 은혜를 정리해봐라. 어릴 유아 때에 내게 준 은혜를 정리해봐라. 40대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정리해봐라. 그러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점점 마치 메가폰처럼 점점 이 은혜가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갈수록 은혜가 좁아지고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요, 은혜를 정리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부유해지는지,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다 보면요, 은혜의 부유함 속에 내가 포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주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이 또 정반대로 라합 같은 경우, 라합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이 넓다는 말이거든요. 좀 광활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라합의 뜻입니다. 넓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넓다는 의미를 이 여인은 하나님 모를 때는 엉뚱한 방향에서 많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예? 라합 같은 경우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는 이 넓은 상태를 다 주님의 은혜와 관계해가지고 다 표현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주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을 보게 되면 아주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말씀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너희가 죄를 보면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점 뭐냐면 하나님을 알수록 주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는 분임을 알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이죠.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모르면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해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봉사하고자 하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망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긴다고 하는 일을 다 합니다. 예식도 다 해, 예전을 다 행합니다. 절기도 지켜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책망하거든요. 왜 그렇게 책망을 듣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힘써 알자, 힘써 알도록 힘써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힘써 알아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 온전함과 진실함. 여기 온전함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에서 오는 말인데, 탐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섬김의 수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수준은 온전함에 있고 그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진실함에 있다는 말입니다.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온전한 수준으로 가야 돼, 온전함.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피의 은혜로 내가 온전하게 됐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 온전함의 수준까지 섬기고 그리고 또 진실함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주님을 알수록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수준으로 진실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적어도 네 가지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건져내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든 지파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싸우신다. 싸워 건져주셔요, 함께하셔요, 공급하셔요, 짐을 져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살려내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싸워주시는 분이다. 사실 가나안 전쟁이 누가 싸운 전쟁입니까? 왜 성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이다. 왜 땅을 분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착시키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요? 샬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여러분, 본래 신명기를 마치면서 민수기를 마치면서 이제 모세가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데 죽는, 역사로 따지면 민수기에서 죽는 거고 말씀으로 따지면 이제 신명기에서 죽는데,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누굴 세우죠? 후계자를 세우잖아요. 후계자가 누구? 여호수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습니다. 이제는 뭐 정복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면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안 세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죽는데 후계자가 없다, 아니 왕을 세웠든지 누굴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신정체제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시고 누굴 대리자로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 23장 3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신다는 말은 뭡니까? 건져내신다는 말이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요,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말이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말이요, 또 심지어는 우리를 결국 살려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싸우신다.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22장 말씀을 주었고 그 다음에
23장 말씀을 모든 지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때 23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모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자,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부지런히 분투하면서 해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결실을 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도 하게 하시고 결과가 나오게 하신다는 결과가. 여러분, 우리 약하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우리의 소유로 봐서도 마찬가지고 능력으로 봐서도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에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게 되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하고도 이겨낼 수 있는, 천명을 상대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23장 10절에 나와요.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라고 했어요. 천명.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절대 세상에서 그냥 낙오되거나 쓰러지거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미타니 야스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가네보라고 하는 그 큰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CEO로서 이 가네보 회사를 그냥 큰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미타니 야스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인생 역전이라는 책입니다. 역전 인생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역전 인생. 한마디로 미타니 야스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형편없는 인생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힘이라는 건 없는 사람. 예? 그냥 평범하게 그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런 CEO로 또 예컨대 영향력 있고 그리고 이 단순히 CEO로서 영향력이 아니라 삶의 부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 역전된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글로 쓴 거예요. 간증으로 쓴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역전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편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제 남은 인생을 살면서는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마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잘 섬길까?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잘 섬길까? 주님을 높여드릴까? 예?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주님 잘 섬기는 성도 되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하나, 남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나를 위해 싸우시는지,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살려내시는지 그 주님을 더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주님도 알아가시고 미래의 주님도 알아가시고 현재의 주님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주님 편에 서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다가 인생 역전의 기적,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정착할 때마다 평강의 복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좌절이요 절망이요 희망 없음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만 섬길 때, 주님만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감사로 주께 드리는 기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념을 드리는 손길이 왜 주께서 복을 주사 저들의 인생 여정여정에 주님 간섭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로 나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6.13 총회 강원 지역 프레어게인 다음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예부에서 약 120명의 이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저녁에 오시면 일찍 오시는 대로 본당에 이제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예배실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많이 오셔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13 총회 강원지역 프레어게인을 위해서 연합기도 모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0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원주 LMTC 제14기 온라인 여름학기 12일 토요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개강합니다. 우리 평진도 선교사 훈련 과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7.8 남진도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총회 SC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부흥절력 세미나가 7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교회 설립 61주년 기념감사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에 있습니다. 전대원례가 다음 주에 있고요. 교구별 특세가 다음 주 14일 주간에 있습니다. 전반기 제자교회 온라인 종강 예배가 20일 주일 낮에 1시에 있고요. 도전 성경 골든벨 20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기웅 성도님, 김은주 성도님 가정이 이제 등려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입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도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종진 안수집사님, 우리 장모 되시는 윤덕가 성도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가족 오셨나요? 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우협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다가 역전의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다가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역전의 인생에 간증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삶의 자리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